아이고 요즘에 이렇게 해서는 크게 남는 게 없어 이거. 자, 우리 구독자님들, 에, 구독자님들께서, 그, 이제 그, 영어, 아니, 제, 원주의 최초롱이님, 저, 직접 왔다 가셨다면서요? 다음에 고기 사갖고 와서 고기 파티 하시죠. 초롱이님, 고맙습니다, 진짜로. 예, 여기 된장 주문하시는 분들 일단 저를 믿고 하는 건 맞거든요. 예, 우리 구독자님께 제가 직접 맛을 봤기 때문에, 그리고 맛을 보, 저, 본격 저쪽에 영어 김사과님도 뻑하면 끓여가지고 뭐 된장이 맛있다는 둥 이래가지고 내가 진짠가 자기들이 끓여가지고 맛없다 하면 이상하니까 일부러 그 저 어? 살을 붙이는가 싶어서 저 16만원치를 사서 먹어봤는데 성질을 막네요? 여기 된장을 가져가가지고? 아 맛이 없으면 성질을 내요? 아 별나네. 어휴 참 미식가시네. 자, 이제 여사, 네. 우리 소, 그, 아, 요 빼가지고, 진짜 소가 라면 먹는 게 나 보려고 그러거든요. 내가 찍어줄게. 아니, 아니, 그, 아니, 아니, 이리 좀 봐, 이리 좀. 내가 찍어줄게. 흔들지 말고. 아. 손까지 먹어요. 손까지 먹을 수 있어. 조심해. 손까지 먹어? 손. 에이, 뭐 이러려고. 에이구. 자, 잘 찍으세요, 여사. 얼마나 잘 먹? 아, 구수하네. 사장님, 저 라면. 봉지는 봉지까지 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. 먹을 수가 있으면 안 되지. 그래서 불화시키고. 아, 나 이거 사장님 솔직히 거짓말인가 싶어서. 예, 예. 어디 보자. 들어가. 나는 먹자.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. 얘네 지금 밥 먹고 있나 보다. 얘네 지금 아니, 저거 다 옥수수 다 먹고 다 먹고 줘. 그래, 먹. 씹어 먹네. 아주 이뻐라. 아주 이뻐. 송아지. 그 야가 먹으면 야도 나중에 먹는데. 그렇지. 요새는 지세 씹어 먹지 마. 빨리 달라고. 아 씹어 먹어야지 주지. 이게요. 얘가 먹으면 버거적 버거적 하는 거 찍어주세요. 네. 자 먹자. 어머나 손바닥. 어머나. 어머나 어머나. 와 잘 먹는다. 야. 세상에. 야. 벌써 먹었어? 콧물도 나오는 거 봐. 콧물. 아니 애기 살 저 그거 하려면 잘 먹여야지. 그럼. 아주 부탁하자면 부탁해야 돼. 그래. 뭐든지 잘 먹어라. 소야 이리 와줘 라면 실컷 먹자. 얄리 약 올리지 마. 에헤야 에헤야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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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진짜 잘 먹는다. 얼굴 잘 먹네. 얼굴 여기 있어봐. 다 가져올게. 또 있어? 따로. 아니 그렇게 많이 먹여도 돼요? 아이고 이건 한 박스 다 뜯고 먹을 때. 아 그래 맞아. 소극하잖아요. 맞아. 세상에 너 오늘 호강이다 야. 응? 소야 소야 이쁜 소야. 어머 어떡하. 라면 먹고 어머 얘 좀 봐 빨리 달라고. 고개 쳐등으로 봐 옆으로. 아이 무서워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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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아유, 잘 먹어서 이쁘다. 근데 새끼는 아직 안 먹. 허리 좀 찍으세요. 버석버석 하는 거. 어머, 남색이 난다. 버그덕, 버그덕. 가자. 여기가 지냈다고 해야 될 것 같다는 걸 뒀더니만. 카메라도 먹을라. 자, 여러분, 라면입니다, 어, 라면. 어, 조심해, 조심해. 얘 오잖아, 오잖아, 오잖아. 아, 혀 내밀고 좀 찍어보세요. 아이고, 이뻐. 자. 아이고, 오케이. 다 먹네. 아이고, 이뻐라. 사장님이 이거 실밥으로 찍어야 되는데. 얘, 얘는. 아니, 사장님이 불러가요. 야는 잘 먹어도. 아, 사장님은 여러 번 찍었잖아요. 아니, 지금 실밥 하는 거. 아니, 이렇게는 재밌게 못 찍었어. 이렇게는 재밌게 못 찍었지. 아, 빨리 오시라 그래. 네, 그냥 주기만 했지. 녹이기만 했지. 그렇지. 빨리 오시라 그래. 아유, 도깨비님, 아주. 나는 준하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. 아, 춤을 내가 추세요, 춤을. 어. 소이야, 소이야. 이쁜 소이야. 근데 앞으로 내가 신나면 약 올려, 약 올려, 조금 약 올려 봐. 좋아하냐? 새바닥 낼러. 어머머머. 메롱 메롱. 자 여러분 라면을 환장하는 놈이 있어요. 근데 아작아작 소리가 나네. 소미원 된장의 공반매는 섭니다 여러분. 맞아요. 네, 맞아요. 예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쁜 저쪽에 새끼를 여덟 마리가 열 마리를 낳았어요. 맞아, 저 뒤에 새끼 있어. 이 집에 부자가 된 게 얘 때문이. 맞아, 맞아. 자, 이쁜 거 떠먹어. 떠먹을까?
옳지. 아, 하나 이거 봐요. 아작아작 소리 나는 거. 어디 갔어? 아니, 이거는. 아니, 근데 벚꽃 산 처음 알았나? 어, 그럼. 한 2분간이 먹었는데, 이거. 소리가 나잖아, 야. 소리가. 아, 나는 할아버지가 저기 나는 나지기 왜 그 토를 주냐고 지금 그 오늘 지 새끼도 키우고 저기 너 오늘 다섯 개 먹었어. 공방도 해야 하네요. 그 제가 볼 때는 이 집은 장비를 못 사는 게 장비를 사용을 자제하시나 봐. 자제하게. 그 소를 이용해 재래식으로. 어이구 또 달라고. 어, 다 먹었어. 갈래고. 아이고 귀여워라. 가자. 세상에 다섯 개 다 드셨네. 소 얘기하고 좋아. 놀게. 가자. 자 가서 이제 네. 우리 여사님께 커피나 한잔 얻어먹고 갑시다. 네. 아이고 참.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질까봐. 아 요전에는 뭐이 컴컴해가지고 된장이 있는지 뭐 간장이 있는지. 야 참. 아이고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. 소가 무슨 라면을 버섯. 내가 볼 땐 잘 한 박스도 먹어. 아 근데 햇빛이 있을 때 보니까 햇빛이 좌측이 남쪽인데 저기가 내가 볼 때 춘향 쪽이거든요. 저기 봉화. 말하자면은 햇빛이 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있겠는데. 그러니까 오래 가니까 장맛이 좋은 거지. 그리고 이 집 중에서도 제일 높고 제일 좋은 곳에 자리 잡았네. 그 주변 환경은 다 봐. 그러니까 여사님 이거 다 사가고 싶죠? 아니 말하자면 말하자면 아니요 어?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. 다 나는 사고 싶다, 나는 철물점에 가면 다 사고 싶은데. 그럼 난 그런 건 없어. 아 나 갖다 놓을 데가 그래, 없어. 우리 여사님 가서 예 그 아 들고 있으세요. 예 감사합니다 여사님. 자 아 참 간장은 저기예요. 시간장. 예 여사님 이쁘다고 소문났어요. 어디가 시간장이요? 아 이거? 예 큰 거. 저건 내가 판단하겠다. 이거 지금 50병 넣어놨다니까. 오우 나 이거 못 들어. 내가 돌지 마. 이건 뚜껑이 아니 간장도 시간장이 있나? 어, 시간장 있지. 계속 데려서 된장이 되니까. 아, 그럼 이걸로 계속 원료 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? 안에 보면은 보석처럼 생겼어. 맞아요. 보석. 세상에. 소금이 막 보석처럼. 이게 보석. 소금이 보석처럼 딴딴해. 여러분 이게 저 시간장이랍니다. 시간장. 어 감사합니다. 벌써 냄새가 나네. 맞아. 참 오늘 별거 다 나네. 얘 단냄새 확 나. 내 꿀. 프랑국에다가 네 숟가락 딱 푸니까 어쩐지 맛있더라. 색감이 진하면서 네. 맛이 훨씬 낫다. 상어 비교가 안 돼. 근데 햇빛이 있을 때 보니까 여사님 저 역시 된장이 맛있는 이유 중에 당연하지. 여기 저 조건도 이게 예, 그죠? 맞죠? 여기는 된장 축복된 땅. 박사님이 한번 오셨었어요. 된장을 갖고 오셨더라고. 간장하고 네. 사모님하고. 네. 저는 우리 남편은 교육을 가서 나 안 따라갔었거든요. 어. 우리 된장을 갖고 와버리 해가니 갖고 와서 너무 테니까 다 보자고 그래서 와서 먹어보더니 박사님 거 먹어보래 그래갖고 먹었는데 박사님이 맛있다고 그리고 소나무가 너무 다 주문했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이 소나무하고 소나무가 그래 좋대 환경이 좋아요. 어. 태백과 이 빛이 중요하거든. 자, 이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저 사모님. 재래식 그 된장, 간장, 고추장 이걸 직접 하시는 분이신데 에, 저 재래식 된장 당근을 할머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고 저 우리 사장님 죄송한데 커피 한 잔 좀 얻어 먹으세요. 예, 가시죠 이제. 예, 다 봤어요. 아 다행히 얻었기 전에 와서 자 우리 저 구독자님들 제가 또 모르니까 다시 한번 끓여 먹고 예, 또 한번 제가 저 어,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일부러 또 부탁을 드렸어요. 어, 햇빛이 그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한번 찍게 해주세요. 이랬는데 저기 맥주 한다고 한차 갖다 놓은 거를 지금 아직도 이쪽에 조금만 들었어요. 아유 사과님 오늘 실적이 좋네. 아이 또 150명 들어와 계시네. 그래. 또또님 도깨비도 왔어요. 박혜열님 반갑고. 어이구 박혜열님. 아 이거 좀 보여드렸어요 나무 찍어서. 아 그.
지금, 지금도 연 잘 보여요. 세상에 사장님이 너무 잘 갖고 있어 이거.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. 야, 근데 참. 어? 아니 이거 그 마음에 들어 여기 이거. 이거 맞고 봐. 아 지금 된장이 아이고. 저거 좀 알려달라고 영월 쌀 좀 알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. 맞아요. 여기다 고추 좀 말려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고 차 마셔도 네. 되고. 아니 여사. 네. 다음에 오면 부탁을 한번 드려가지고 네. 여기서 된장을 끓여가지고 한번 네. 먹어보자고요. 어? 이 집은 마당까지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돼. 어 정선 또또님이 오셨구나. 아, 아이고 정선 또또님. 정선 또또님 오셨으면 저 지금도 그 유튜브는 또라이 가게 좀 나와야 돼요. 어? 이 가게 여기가 너무 막 언니 다 여기 봤어? 너무 엄청나지 다 여기. 우리가 집에 시발이 여기서 갔다 나. 그렇다며. 아니 근데 산골 사람들이 이렇게 키가 멀. 크고 참. 산골 사람들이. 아니 그 저 옛날에 뭘 먹을 게 있었겠어요 여기. 그저 모루 다래나 따먹고 살아라. 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. 네 모루 다래 따먹으면 커야 된다고. 아마 우리 사장님도 옛날에 부대에 가면은 거의 맨 앞에 서든지 뭐 이랬을 거고. 맨 앞에 저 부대가 기수였어요. 적은 키가 아니거든요 솔직히. 180이요 우리 나이 때 180. 아 그죠. 거의 없어요. 거의 뭐 나보다 큰 사람 있긴 하겠지만 거의 없어요. 커피 마시러 오예. 예예예. 요새는 나는데. 아유 커피 한 잔 주신다니까. 아 도도묵가시가 어디 가가지고 얼마나 붙였는지. 아유 매일 힘드시겠어. 재밌어요. 지금 몸이 이렇게 단단하지. 재밌어. 야, 그 이것도 사는 재미예요 사실. 맞아요. 어. 아무나 못해. 아쉽습니다. 이게 어디서 왔어? 어? 만드는 거네. 뭘 만들어 내가? 됐지. 만드는 건데 뭐. 아유 이거 자연석인데. 자연석이요. 아 이런 돌도 있을 수가 있나 이거? 산수경인 줄 이게.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디에 어디 저 바깥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가끔. 석회석이잖아. 아, 매끌하잖아. 참. 돌도 너무 이쁘지. 아 이것도 무슨 화석이네. 이것도 진짜 백이네. 진짜 백 화석이네. 그거 어떻게? 아 이거는 외국 수입이야 이거는. 수입이에요? 국내 이런 게 안 나와. 그러면 그게 뭐야? 암모나이트. 옛날 바다 해물 화석이야. 해물 이게. 화석이다 진짜. 해물 화석. 일종의 조개 왜 이런 거 있잖아. 이거 손 좀 안 드셨대요 사장님이. 이거를요? 나무를요. 쌀통이에요. 너무 이쁘지 않아? 세상에. 오 쌀이 있다요. 그러니까 난 이거 보고 은행나무에는 은행나무 벌레가 아, 안 낀댄데나. 손 너무 이쁘. 이거 쌍둥이야 쌍둥이. 오 쌀통. 이거도 만들었어 사실. 내 세상에 마이댕이 봐 나무로 쌀통 만들지부터 처음 봤네. 이런 거 진짜 취미생활로 이제 안 하세요? 겨울에 이거 쓸 때 보니까 이제 왔네요. 아이고 집도 엄청 크네.